가정통신문. 근데 요거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이 통지표 보낼 때 왜 학교에서 가정으로 하는 난이 있잖아요. 그걸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평소에 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전부 생활기록부로 적어줘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연말에 굳이 바쁘지 않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변화했다는 거를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고 본인과 부모님께 드렸지만 그 내용을 그 생활 또 통지표 나갈 때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하고 생활기록부를 바로 출력해서 스테이플러 집어서 같이 줍니다, 애들에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생활기록부가 풍부해지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 이 관심 있게 보게 되죠. 가정통신문도 또 학습 상황도 보고 이렇게. 그다음에 칭찬, 이게 실은 왜 생활기록부를 거기 가정통신문을 별도로 보내지 않고 성적표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부담을 덜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칭찬도 야단도 식으면 맛이 없어요. 바로 애에게 이렇게 칭찬거리 될 만한 걸 생활기록부에 적어줬다. 그러면 그것을 바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사본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뭐 생활기록부 예시가 있는데 보시면 저는 애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선생님은 생활기록부에 가급적 의견 쓰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다라고 의견 쓰지 않아요. 왜? 선생님이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그건 선생님의 오해의 소지가 있지. 대신에 선생님은 팩트, 사실만 적어줘요. 자, 보세요. 책상 줄 맞춰줬다. 또 친구의 장난을 잘 받아준다. 이렇게 또 지났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애가 달력이, 아, 12월 달이 이렇게 달력을 뜯었어. 이건 뭐야? 애정과 관심을 가져. 이런 선생님은 팩트를 적어드릴 생활기록부를, 이런 것들이 가정통신문의 내용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기록부 평가의 기준은 다른 아이들과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각자의 아이들에게 과거에 둔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 하력하시고, 그다음에 안전교육과 관련된 거, 여기 오토바이 사고의 예시거든요. 참고하셔서 이거는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고등학생의 경우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사망자 중두명중한 명이 오토바이 사고라잖아요. 이걸 충분히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해주시는 게 우리 교사의 의무다 생각이 듭니다.